존경하는 110만 우리 국내 시민 여러분, 영덕 1동, 2동, 신갈동, 성흥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였으나 지금은 44만 명 기흥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춘수변 여가공간으로 사랑받는 기흥호수공원에 대해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백억 국비 투입된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해 녹조가 끼던 기흥 저수지는 이제 물 맑아지고 철새가 다시 돌아와 날개짓하며 힘차게 날아오르는 광경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흥호수공원을 횡단하는 보도교가 올해 2023년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작년 연말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 논예산 심의때 관련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흥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인공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비와 시비 예산으로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10단계 조성사업인 생태숲지로 거듭날 인공숲지를 사이에 두고 기흥 레시코피아 인근에서 화각동 쪽으로 가로질러 길이 153m 횡단교 다리가 연결되면 시민들은 자연이 주는 놀라운 풍광을 즐기며 지친 일상을 달래며 기흥호수 둘레길을 보다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빨리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흥저수지는 2007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효력이 상실되는 2027년 전까지 기흥저수지 공원화 사업을 구체화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을 서둘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남의 땅에 수백억 추정되는 다리, 즉 출렁다리라 부르기도 하는 것을 높게 될까 우려됩니다. 이에 기흥호수 일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용인시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시장께서는 기흥호수공원을 여가공간이자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구 죽전동에 180헥서 규모의 죽전 야외음악당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흥구에는 야외음악당이 전무하여 야외 공연할 곳이 없다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흥구민들은 하소연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기흥호수공원에도 야외음악당 건립을 통해 기흥구의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기흥미래도시청단산단, 즉 CMS 도시청단산단 조성사업 인허가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구매동 764번지 1원의 삼성전자자회사인 CMS가 2020년 8월 투자의향서를 용인시에 접수하면서 도시청단산단 방식의 인허가 절차를 밟으며 94,442제곱미터 규모로 산업시설 용지 25층 건축 규모로 R&D 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흥 IC 인근 공매구차로 사거리 바로 옆이며 동탄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망으로 동북측 지방도 318호선, 북측 지방도 317호선, 남측으로는 기흥 동탄 톨게이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선 거리 1km 이내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매구차로 인근은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교통 정체로 크고 작은 교통 개선 요청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즉 이곳을 지나다니는 교통량이 많아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것입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향후 25층 규모 그리고 10층 규모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입주가 시작되면 봄에 교차로 사거리 주변은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측되는 곳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등 협의 시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청단산단 인허가 방식의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토지이용의 효과로 인하여 CMS에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하여 제기된 주민민원도 원만하게 해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5개월을 지나면 삼성전자 여자기숙사가 나타납니다. 여자기숙사 앞까지 찍은 동영상입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 및 협력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산업의 생생한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왼쪽으로 기흥 SDR 신축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삼성전자 기흥단지는 2021년 10월 25일 착공 신고를 한 후 지하 5층, 지상 15층의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33% 공정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왼쪽으로
어제 도시 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상정 된 용인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기흥 농서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여자기숙사 인근 농서동 산 24번지 이런 부지가 보일 것입니다. 면적 122만 363제곱미터로 그즉 일부인 자연 녹지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부지를 확보하여 4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동을 여러 개 건설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용지는 15층 이하, 연구시설 용지는 3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3월 제안서가 접수되어 6월 근본 정례회 때 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지방도 318호선 도로 건너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 기흥구청에서는 바로 옆에 91억 8천만 원의 예산 규모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수 2-150호 개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기숙사 중문이 있는 곳에서 도시계획도로 즉 소로 2-149 도로가 시작되는 곳까지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서 대형 공사 차량 및 출퇴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농소동 동네 빈땅은 삼성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서 주차장을 여러 곳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농소동, 포트홀 등 도로 파손에 따른 주민 민원이 제기되지만 현황도로라서 용인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처럼 이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연구동 신축 건물 공사 예정, 삼성 기흥 SDR 신축 공사 등으로 인해 향후 더 극심한 교통 정체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농소동 주민들도 교통과 불편을 호소합니다. 현황도로를 정비하여 기부 진압을 받던 더 좋은 개선 방법을 찾던 용인시는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삼성의 지역사회의 기여와 상생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가 농소동 주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며 국민 속에서 더 많이 사랑받고 글로벌 기업의 리더로서 더욱 많이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미래 용인 용인 르네상스 7대 시정 목표 중 시민 중심 품격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르네상스는 재생, 리버스라는 뜻으로 유럽 문명사에서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일어난 예술과 학문의 부흥시대입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을 부흥시키고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는 나침반과 인쇄술의 발달로 인류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급격한 도시의 발달 속에 인본주의에 의한 문화적 양식은 꽃을 피우고 근대 시민사회의 가라가 시작된 인류사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일 개월을 지켜보면서 이상희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용인 르네상스란 이런 맥락에서 차용하셨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흥 농서지구 지구단위계 변경안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두 위인의 생각터가 용인시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시장님의 시정 목표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흥 농서동이 독립운동가 오석 기념장군과 시인 노자 홍사영 선생을 배출한 지역인 것을 알고 계신지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김혁 장군은 기흥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 전쟁 최전선의 민족 투사이시고 노자 홍사영 선생은 우리 모두 알듯이 나는 왕이었습니다를 대표자로 끝까지 친일 활동을 하지 않은 항일 시인이자 대한민국에 기억되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하지만 두 위인의 생각터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부가역동 강남대학교 뒤 기념공원이 만들어졌으나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흡합니다. 더군다나 노자 홍사영 선생의 업적을 해줄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용인시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지역 위인들에 대한 용인시 행정의 오랜 불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 중심의 르네상스 개념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용인 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의 시장의 민성 8기 용인시 집행부의 시민 중심 품격 있는 민낯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용인의 자랑스러운 두 위인의 생각을 복원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단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산업화의 틈바구니 속에 끼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변명하실 건지요? 용인 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이상의 시장의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부천에서 3년 거주한 시인 정지원 선생의 흔적을 따라 소사동에 향수집을 조성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빼앗긴 들에서 봄이 오는 바로 유명한 시인 이상화 선생의 생가토 안내판 이상화 나무 등 근대 문화의 여행로인 골목촌들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인시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용인시도 타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용인시민의 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품격 있는 문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기본에는 용인시의 귀중한 근대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르네상스를 형성하였던 모든 인류 문명사의 주석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본위원회 시장 질문을 통해 진정한 시민 중심의 용인 르네상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